앞으로는 LA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용의자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는 뺑소니 사고 제보자 보상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1,000에서 5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30대 흑인 남성이 한인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LA시의 뺑소니 사고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LA 시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7명이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144명으로 집계됐으며 LA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48%가 뺑소니 사고일 정도로 LA시 뺑소니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뺑소니 사고 발생의 뿌리를 뽑기 위해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 제보에 대한 보상금 재설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For every hit and run crime that occurs in the city of Los Angeles, we will be offering a reward. Anything from a property damage only hit and run crime to a fatality. 뺑소니 사고로 인한 기물 파손을 제보할 경우 $1,000, 경미한 부상자 발생에는 $5,000, 심각한 부상자가 난 사건에는 $25,000의 보상금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 제보에 대한 목격자에게는 5만 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미치 잉글랜더시 의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사망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When you hit a human being with your vehicle and you leave them on the side of the road to die like a wounded animal, you're a coward. You're a criminal. And we're going to come after you. 특히 시 의원들의 표결에 앞서 뺑소니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피해자와 뺑소니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뺑소니 사고 해결을 비롯해 도로 안전을 촉구했습니다. LA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한 뺑소니 사건 경보 시스템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갈 제보자 보상금으로 더 많은 제보자들이 나타나 반드시 뺑소니 범죄를 단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에는 또 주정부와 함께 뺑소니 용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